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, 그리고 감마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에 있는 비달 시계를 이용해야 됩니다. 여기서는 비달이 실제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. 이 빛의 속도를 우리는 기호로 c라고 쓰는데 일정하다는 의미인 컨스턴트의 c를 가져온 것이에요. 먼저 움직이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쿠키가 비달 시계를 관찰합니다. 시간은 이동한 거리의 속도를 나눠주면 되는 거 기억나시죠? 비달 시계의 길이를 라지 s라고 두면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달이 왕복하는 거리인 2라지 s에다가 빛의 속도인 c를 나눈 값인 2s 오버 c가 됩니다. 이 시간은 우주선 안에 있는 쿠키가 된 시간, 즉 팽창하지 않은 시간입니다.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. 고유시간을 팽창한 시간과 구분하기 위해 t0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럼 t0 equal 2라지 s 오버 c가 되겠네요. 다음으로 정지한 여러분이 관찰한 우주선의 비달시계를 보겠습니다. 우주선이 v의 속도로 맹렬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비달의 진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됩니다. 그렇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small s라고 놓았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왕복하는 시간, 즉 팽창한 시간을 구해보면 t equal 2s over c가 됩니다. 이제 아까 구한 t0와 지금 구한 t를 이동거리 형태로 정리해놓으면 large s equal ct0 over 2가 되고 small s equal ct over 2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해두고 난 뒤 다시 정지한 여러분이 관찰한 우주선의 비달시계로 돌아가서 대각선의 길이인 small s를 구해봅시다. 우주선이 움직이면서 비달이 왕복한 시간, 즉 팽창된 시간을 아까 t라고 놓았으니까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는 vt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높이는 라지 s, 밑변의 길이는 vt 오버 2인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small s 스퀘어 equal 라지 s 스퀘어 플러스 vt 스퀘어 오버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제 여기에 small s를 대입하고 라지 s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. t는 t0 over root 1 minus v square over c square, 여기에서 앞에 1 over root 1 minus v square over c square를 감마라고 놓고 이를 우리는 감마 공식 또는 로렌츠 인자라고 부릅니다. 이 로렌츠 인자는 언제나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종 유도된 t는 감마 t0를 보면 t가 언제나 t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해석하자면 정지한 여러분이 본 우주선의 시간이 언제나 우주선 안에 쿠키가 느끼는 시간보다 길거나 같다는 뜻이에요. 즉 시간이 팽창된 것이죠. 길이 수축은 이 시간 팽창의 결과예요. 정거장에 서 있는 여러분이 우주선을 바라봅니다. 우주선이 정거장을 통과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팽창한 시간 t예요. 정거장의 길이를 L0라고 두고 이 길이를 정지한 여러분이 측정한 길이라는 의미에서 고유 길이라고 할게요. 그렇다면 이 고유 길이 L0는 equal vt가 될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우주선 안에 있는 쿠키가 정거장을 봅니다. 자신의 시간 t0를 이용해 쿠키가 바라본 우주 정거장의 길이 L은 equal vt0가 될 거예요. 이 결과를 이용해 L over L0를 풀어보면 1 over 감마가 되고 이를 통해 L equal L0 over 감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마는 언제나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L0에 나눠진 L은 L0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. 즉 길이가 수축하는 것이죠. 이 유도 공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순식간에 유도가 진행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이해가 되지 않거나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면 끊어 재생하면서 유도 과정을 따라 천천히 곱씹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